최근 시제 2호기의 비행까지 성공시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사업. 20년간의 시행착오로 상당히 수준 높은 성능을 확보한 덕에 사업을 끝마치고 나면 세계 각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복병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서 튀르키예가 TFX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개발 전후의 과정에서 닮은 부분도 많고 목표하는 성능도 비슷해 가격이 싸다면 정말로 KF-21한테는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제기가 실제로 조립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된 모습을 잘 뜯어보니 무언가 어설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TFX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F-22 레터와 F-35 라이트닝을 선보인 후로 현대 공중전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5세대 전투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스텔스는 그 이전 세대 전투기들이 쌓아올린 전투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대 파란을 몰고 왔죠.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5세대 전투기의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서방에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 F-22와 F-35밖에 없고 공산권에서도 중국의 젠-20과 러시아의 수호이 57밖에는 5세대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나마도 젠-20은 출시 시점부터 꾸준히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고 수호이 57은 아예 제 성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들켜버린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F-35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공군력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젠-20이나 수호이 57은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F-22는 수출은커녕 생산조차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35도 아무나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가격과 유지비가 나가는 데다가 미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관계가 애매한 국가한테는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최소한의 공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산 기술로 5세대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국한테서 F-35를 사올 수 있었던 국가들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5세대기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5세대기 개발에 도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군용기를 개발해 본 노하우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뛰어든 곳은 스웨덴, 일본, 인도, 영국, EU, 한국 등 이름 좀 날리는 전투기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과는 다르게 별다른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5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2010년부터 TFX라는 사업명으로 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예비 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세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비행 시의 성능은 4.5세대, 2030년 이후 실전 배치할 시의 성능은 5세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단 16년 만에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목표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를 튀르키예가 이뤄낸다고 하면 2026년부터 배치되는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현재 4.5세대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2029년부터 5세대 성능의 블록 20을 양산하게 됩니다. 5세대가 되는 시점이 불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KF-21과 TFX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꽤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어느 나라도 한국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KF-21을 견제할 만한 기종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야 자랑스러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전혀 반갑지 않을 나라도 있죠. 중국은 한국이 KF-21을 만들어 파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한국은 점점 더 쉽게 공군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TFX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TFX를 성공시켜서 KF-21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음침한 수를 씁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과 전투기를 합작한 적이 있는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대신 합류시킨 것입니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TFX 사업에 승선한 파키스탄은 냉정하게 말해서 남의 나라 전투기 만드는 걸 도와줄 만한 수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JF-17이라는 전투기를 합작한 적은 있지만 이 전투기의 개발에 파키스탄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JF-17이라는 기종 자체가 미그-21의 개량판이고 그마저도 개량 및 생산의 과정을 모두 중국에서 마치고 파키스탄은 그냥 사와서 굴리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즉 파키스탄이 TFX 사업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아니라 정치적인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무기 합작을 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고 튀르키예가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데도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흔쾌히 받아준 것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최신 기술을 받아오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진행되어가는 TFX 사업.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튀르키예가 군용기 개발에 초짜라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다면 방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시제기 조립 영상까지 갑작스레 공개하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불과 작년만 해도 조그만 부품 하나 만들어 놓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호들갑을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튀르키예의 오버액션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형상을 갖춘 시제기 원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KF-21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추격해오면 한국은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유례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엄청난 개발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니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시제기 조립의 단계가 되면 최소한 비행이 가능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지만 튀르키예는 애초에 보통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TFX는 말 그대로 깡통 그 자체였습니다. 겉모습은 전투기의 형상이었지만 외장 틈새로 보이는 내부에는 전선 한 가닥조차 없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엔 거대한 구멍 두 개가 있을 뿐이었고 콕핏도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는커녕 스위치 한 개도 심지어는 사출 좌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긴 또 민망했는지 캐노피는 덮어놓았죠. 이 정도로 허접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니 사치성 높으신 분들이 시찰 나오니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해서 급조해놓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에 쐐기를 박는 것이 영상 말미에서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기수에다 리벳을 박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문외한이 시제기라고는 하나 조립 과정에 손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 식소라고 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훈련용 프롭기인 KT-1, 훈련기 T-50, 병전투기 FA-50이라는 먼 길을 거쳐서야 겨우 KF-21이라는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었죠. 튀르키예의 경우도 처음엔 이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휴르커스 프롭 훈련기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휴르커스의 개발에만 해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국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맞추는 대만도 3종의 파생형을 만들어야 했고 도중에 테스트 기체가 추락한 사건은 군사기밀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요구 성능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고 불완전한 기체조차 예산이 없어 한 손으로 셀 만큼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초 훈련기로 15년을 낑낑거린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KT-1과 휴르커스의 개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튀르키예의 항공기 기술은 약 2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제대로 된 기술 발전 절차를 밟으려면 T-50과 FA-50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만들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원래는 튀르키예도 그럴 생각이었고 T-50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등 훈련기 휴르젯을 만들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르젯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프롭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니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TFX는 엔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출력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니 풍동 실험도 제대로 될리 없고
풍동 실험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형상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이번에 영상에서 공개된 TFX의 깡통마저도 실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KF-21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어림도 없죠. 파키스탄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튀르키예에 전투기 기술을 넘겨줄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다시 KF-21은 경쟁자 없는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튀르키예의 사례는 첨단 기술의 분야에서 단연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반면 교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F-21도 부디 이들을 자극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